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SMCNC입니다. SMCNC가 지난 금요일에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5천원 만에 급등세가 나왔는데요. 과연 오늘도 올라갈 수 있을까요? 두 분의 전문가는 엇갈린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한 분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이 SMCNC가 이제는 디즈니식 멀티 스튜디오화가 되면서 이것이 주가 상승에 힘을 줄 것이다 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다른 한 분은 자, 기대감만 계속 이야기가 나오지 실질적인 것은 아직 확인할 수가 없다 라는 의견을 주시면서 오늘 올라가기 힘들 것이다 라는 의견을 다른 한 분은 주셨습니다. 과연 SMCNC 오늘도 상승할 수 있을지 아니면 멈출지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DB금융투자 강남금융센터의 김병수 PB와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크리스마스 잘 쉬셨죠? 네, 메리드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메리드. 네. 아, 요즘 영어에 굉장히 열을 올리시나 봐요. 공부를 하시나 봐요. 좋습니다. 김병수 PB님도 잘 쉬셨죠? 잘 쉬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깜짝 선물을 보여줬던 이 SMCNC를 좀 확인해 볼 텐데, 자, 일단은 어떤 분이 먼저 좀 설명해 주실까요? 제가 먼저. 김명수 PB님이. 예. 네, 저는 SM 쪽 이제 계열사기도 하죠. 그래서 네. CNC를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와중에, 물론 저 대표님과 마찬가지로 너무 지지부진하지 않았나, 소식만 많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번 상한가까지 오를 정도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 그쵸.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CJENM이 SM 엔터테인먼트의 최대 주주죠. 이제 회장의 지분 18%의 이제 인수 작업이 막바지에 돌입했다라는 소식으로 함께 오르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CNC 같은 경우에는 콘텐츠 앤 컬처입니다. 그래서 콘텐츠 제작, 매니지먼트 사업 외에도 광고업과 여행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광고업의 비중이 가장 높은 회사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엔터 회사가 아니라 광고업 쪽의 비중이 높고 SK텔레콤도 여기 대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번 CJENM 같은 경우에는 이수현 SN 회장이 꿈꾸던 디즈니식 멀티 스튜디오 도입을 모델을 도입한다는 기사가 함께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CJENM의 SM 엔터 인수 가시화로 많은 관심을 받지 않았나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모멘텀 때문에 주가가 좀 급상승한 모습을 보였지만 SMCNC도 나름대로 이제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게 가장 요 근래에 가장 관심 받았던 일이 파블로 공항과의 MOU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블로 항공 같은 경우에는 국내 미래 모빌리티 비즈니스를 공동 추진한다. 또 콘텐츠 제작 신사업을 개발하는데 함께 한다라는 기사가 함께 나오게 되었는데 여행과 이제 광고 프로모션, K컬처 콘텐츠 제작 같은 것에 이제 SMCNC가 보유하고 있는 네. 다양한 비즈니스 사업과 함께 파블로 항공의 군집 비행체, 이제 드론이라고 표현하면 가장 이해가 쉽겠죠. 이런 모빌리티 시스템 같은 경우를 결합해 새로운 형태로 모빌리티 비즈니스를 창출하겠다라는 기사가 나오게 됐습니다. 특히 이제 주요 기업 400개 이상의 기업 출장을 담당하고 있는 여행 사업도 영위하고 있는 회사였기 때문에 CNC도 이쪽에서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고 네. B2B 쪽에서도 관심을 받게 되면서 매니지먼트 사업과 광고 외에도 쪽에서 많은 관심을 받을 수가 있다. 물론 주가는 급상승하게 되면서 조금 조정이 나올 가능성은 있지만 SMCNC의 성장성은 충분히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SMCNC 일단은 지난주에 급등세가 나왔는데 뭐 그 외에도 이 컨텐츠나 이런 쪽 외에도 여러 가지 모멘텀들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업들을 확장하고 있는 게 긍정적으로 보인다라는 김병수 PB님의 해석이셨고요. 자, 김민수 대표님은 근데 뭐 소문만 무성한 거 아니냐라고 좀 안 좋게 보시네요. 네, 벌써 몇 번째입니까? 네, 네. 좀 확실하게 말만 나온다. 예, 되고 나면 혹시나 또 인수가 완료가 돼서 네. 호재가 딱 노출됐을 때 주가가 더 갈까 아니면 흔들릴까 이게 가장 큰 핵심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뉴스에 다 빠질 수도 있다. 실제로 나오면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물론 이제 주가가 많이 소외되다 보니까. 또 다른 아직 실현되지 않은 기대감 이것 때문에 주가가 움직였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SM의 또 자회사로 보는 SM 라이프 디자인 네. 마찬가지로 주가가 급등하면서 나오는 두 회사가 모두 다 이런 변화를 보겠다는 얘기는 일단 SM 지분 매각에 대한 기대감 정도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만큼 많이 소외됐다가 나왔던 변화다라는 정도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일단 그러면은 SM은 CJ 쪽으로 들어가되 계열사들까지 같이 CJ 쪽으로 들어가서 세트로 들어가느냐 예, 같은 시너지를 보여주느냐 근데 SMCNC와 라이프 디자인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게 네. CNC는 SK텔레콤 지분이 한 23% 있습니다. 아까 PB님 말씀하셨듯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매각을 할 때 차라리 같이 동반적으로 인수가 안 된다고 하게 되면 오히려 CNC 같은 경우는 텔레콤으로 가지 않겠느냐. 뭐 그런 또 기대감이 더 있다 보니까 상한가가 들어갔던 대표적인 이유가 아니었을까 추정은 하는데 네. 그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겠죠. 그런데 그게 안 되게 되면 약간 공중에 좀 붕 뜬 상태가 된다라는 그러게요. 부분들도 앞으로 오히려 이게 불확실성이 더 커지는 측면으로 보게 되면 무조건 주가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보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게다가 이제 실적도 안 챙길래야 안 챙길 수가 없는데 그쵸. 연간 실적의 동향을 보게 되면 좀 왔다 갔다 합니다. 좀 네. 불안정적이고 그렇네요. 재무 구조도 아직 좀 확실하지 않은 좀 취약한 상태 쪽에서 일단 지금 광고 매출이 가장 크다고 하더라도 또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제작 능력에 대한 확인도 필요하다라고 봤을 때 지금 현재 시총 3,300억이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항공사와의 또 변화와 함께 기대감을 좀 키우기에는 좀 비싸다라는 네. 측면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염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SMCNC에 대한 김민수 대표님의 평가까지 함께 들어본 오늘 이렇게 주저주저하면서 발표를 하세요. 아, 시간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요? 네. 시간 관리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자, SMCNC의 네. 오늘 의견 좀 상반된 의견인데 과연 이 두 분의 의견 중에 어떤 게 더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한번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SMCNC 오늘 상승할 수 있을지 아니면 이런 기대감만으로 올라온 주가가 이제는 조금 빠질 수도 있을 것인지 한번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려주셔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고요.